이게 제 옷장이에요. 지금 카리 석회 같은 건 되게 하이엔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웨어러블하고 스트리트 패션이랑 것도 상당히 동화를 주고 이제 많이 공부했는데 뜨는 것 같죠? 안녕하세요. 저는 여성복 브랜드 카리석태 디자이너 이석태라고 합니다. 너무 제 걸 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선배가 이제 와서 자기 패션과를 들어갔대요. 근데 막 너무 재밌고 비전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패션과에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좋다 그랬는데 딱 저랑 맞는 거예요. 그때부터 그냥 딱 마음먹고 네. 의상 디자인과 건대 들어와서 졸업하고 바로 유학 가서 하면서 딱 끈 거죠. 파리에서 직장 생활하고 한국에서 조금 하다가 바로 이제 컬렉션을 했죠. 29살 때. 혹시 그 선배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누군지도 기억 안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피라미드를 딱 그리면서 세 개를 딱 나누더니 맨 위에가 오뚜꾸뚜리래요. 그리고 그 밑에가 뿌레타 포르테래요. 그 밑에는 시장이래요. 마켓. 맨 위에 창작을 하는 정말 아티스트래요.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.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. 그래서 파리를 가야 되겠다. 그분 한마디로 파리를 간 거죠.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어요. 두 분의 말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딱 정된 거죠. 20년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. 그렇죠. 한 번도 이렇게 상업적인 옷을 막 해야 될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아뜰리에같이 그냥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거든요. 풍족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걸 좀 선택을 안 하고 제가 29살 때 하다가 5년 만에 망했어요. 친구가 동대문 시장에서 성공을 했었거든요. 실력도 있고 본 것도 많은데 창작적인 거 하려고 뭐 돈을 못 버냐, 시장 오면 떼돈 버는데 나를 봐라. 사실 몇 번 들어가려고 하다가 동대문 시장을 오저히 나의 생각? 그러니까 동대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했으면 그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안 하고 나왔죠. 한국 패션이 예전에는 상당히 패션쇼가 이벤트성이 짙었어요. 사실 외국의 런웨이는 정말 그 디자이너의 생각이 정확히 보여요. 어떤 하나의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끝까지 통일성 있게 딱 보여주는 거죠. 남자다 보니까 상상하면서 옷을 디자인하잖아요. 실생활에서 그걸 입고 다니기엔 조금 어려운 옷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우리가 맨날 실크 입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쵸. 다 이렇게 저지, 웨어, 이거잖아, 폴리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. 사이즈도 뭐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약간 오버사이즈 되고 제가 지금 입은 옷도 그렇지만 네, 이렇게 맞아요. 좀 뭔가 형태가 잡히고 그렇지만 블랙이기 때문에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매칭이 되고 저 카리소품 되게 비싸거든요. 이거는 그냥 조금 리저너블한 가격에 진짜 제 옷이에요. 나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옷 하나 만들려도 엄청난 시간이 멋있는 패션쇼만 보면 디자이너가 되게 멋있을 것 같지만 공장생산이고 자랑도 막 그렇잖아요. 이런 좀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준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. 각자 재능이 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난 진짜 부럽고 멋진 거죠. 퍼즐 패션 좋은 뭔가가 하나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저희가 감사하죠.